안녕하세요.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테셀대학원 8기에 재학 중인 허윤정입니다. 제가 우리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동기는요, 기존 테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갈증은 바로 이론과 실무가 잘 어우러져야 하는데 무언가가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이론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 있고 우리나라 교육제도 자체가 외국에서 배운 테술 이론을 100%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수준과 교육 트렌드가 급변하는 시대에 선생님 역시 물결을 타고 같이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다양한 이론과 실무를 병행할 수 있는 곳을 모색하던 중 우리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재학하면서 좋았던 점은요, 실제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이론도 이론이지만 배운 것을 실무 현장에서 바로 접목해보고 학생들의 반응 및 수업 기획을 하고 가안을 구상할 때 체계적인 레슨 플랜으로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고 강점으로 활용해볼 수 있는지 교수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보고 먼저 예측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기존에 배웠던 영어 교수법보다 좀 더 심층적으로 파고들어 수업을 구상할 때 그 목표가 평가 방식까지 일관성 있게 짜여야 한다는 부분이 실제 수업에서도 중요하게 접목된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가장 많이 초점에 두고 구상하는 편입니다. 더불어 최근 제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수업 방식이 PBL 방식인데요. 특히 당장 눈에 보이는 시험이 없는 초등부부터 중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가장 성취도가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 재미있어 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테솔의 최신 동향과 적용이라는 과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업 방식 중 하나이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 선생님의 창의적인 교육 방식을 서로 공유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즉각 활용해볼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은 계속해서 변화할 것이고 선생님들도 그에 걸맞춰 바르게 갖추어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 사이버 한국외국어대 테솔 대학원은 가장 이론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